충북 청주 지역 중심 사찰인 천태종 명장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 등이 참석한 50주년 기념법회는 희망찬 100년을 설계한 자리였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입니다.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실천을 위해 수행도량의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천태종 청주 명장사. 명장사가 19일 운학전에서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기원하며 창립 5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법회엔 도용 종정 예하를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 명장사 주지 도웅스님, 법사 주지 정도스님, BBS 청주 불교방송 사장 도암스님 등 사부대중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은 치사를 통해 천태종풍 확산을 위한 청주 명장사의 역할과 노고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 일승요법이 도량과 인연을 맺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 주경야선의 수행종풍을 진작하고 다양한 봉사와 문화활동에 힘을 쓰신 결과 명장사는 청주 지역의 중심 사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명장사 주지 도웅스님은 오늘의 시간은 신도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이제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높은 뜻을 알고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를 알아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희망찬 100년을 설계해 나아가도록 합시다.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은 축사를 통해 역대 명장사 주지 스님들의 업적을 떠올리며 명장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오늘 명장사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가 단순히 지나온 시간을 축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명장사가 100년, 1000년을 이어가 청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찰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50년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50년을 새 출발의 의미로 되새기겠다는 명장사. 명장사는 천태종의 주경야선 종풍을 바탕으로 더욱 수행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